요즘 같은 폭염에 더위와 사투를 벌이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공사 현장에서 또 대장간에서 굵은 땀방울로 흘리는 이들의 삶의 현장은 한여름 더위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.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섭씨 1000도에 가깝게 달궈진 화덕 옆에서 이른을 바라보는 대장장이는 무심하게 쇠를 내려칩니다. 팥죽담이 비 오듯 흘러도 선풍기 하나로 버팁니다. 공장 내한 51년 동안 하는데 올같이 더우면 처음이었나요? 그냥 일에 몰두하고 하면은 크게 그런 줄 몰라요. 장인이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 작업장에 저도 한번 앉아봤습니다. 공구도 무겁고 무엇보다 이 바로 옆에 있는 화덕의 열기 때문에 흐르는 땀이 멈추지를 않습니다. 쇠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공사장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더해져 40도를 넘어섰습니다. 시퍼렇게 일렁이는 불꽃을 쳐다보고 일해야 하는 용접공의 코끝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힙니다. 아침에 나올 때 새끼들 잘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내가 힘들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럴 때가 많죠. 뜨겁게 달궈진 레일 위를 오가며 철로 보수 작업자들이 바쁘게 몸을 움직입니다. 날이 더울수록 철로의 변형이 심해져 더울수록 일이 더 많아집니다. 도심에서는 인형탈을 뒤집어쓴 아르바이트생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밝게 손을 흔듭니다.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멈출 수 없는 삶의 현장은 한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겁습니다. SBS 화강윤입니다.